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14일 날 12번의 지진이 나면서 나가사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이게 마치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시작 코스인 나가사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홋카이도까지 갔죠. 홋카이도의 히타카까지 갔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후쿠시마에서 네 번의 강진도 있었고 6.0 강진을 포함해서요. 지금 그 주부지강이 이시카와 지진이 있었죠. 사실 지금 5월 15일 날 오전 6시 10분경에 이 미야자키현 슈가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슈가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다시 큐슈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 어저께 그 도쿄도 23구에서도 지진이 났죠. 얼마 전에 도쿄도의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고, 일본 전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하루에 나는 경우는 정말로 근래에는 보기 드물었던 그러한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지진의 양상이고요. 다시 지금 큐슈로 내려왔는데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이제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세계의 브레고리의 지진 라인이 지금 다시 또이그 남태평양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5월 15일 오전 6시 10분경에 그 미야자키현의 그 슈가 앞바다, 그 다음에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 구마모토의 지진을 전좀 심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아소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아소산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지금 이 불안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구마모토에서 이 활성 단층을 치면서 아소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죠. 아소를 건들면서 아소산의 폭발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이타현 근처까지 왔죠. 이 오이타현을 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에이메현 이 시코쿠 섬의 에이메현의 이 카타 원전을 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이 고치현, 시코쿠 섬의 고치현 건들 수가 있고 밑에 바로 있는 이 난카이 트러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송합니다. 아주 불길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이전에도 계속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우선 4월 24일을 보겠습니다. 4월 24일날 보면은 고쿠와사이 지금 진원이 비는 얕고요. 굉장히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면서 지금 이 구마모토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위치는 신하구 단층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로 보이죠. 신하구 단층대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그 2016년도에 구마모토 대지진 때에도 이 신하구 단층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후타카와 단층대 이쪽이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아소를 칠 수가 있었던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양상을 우선은 신야구 단층대에서 머물러 있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이 지진이 지금 구마모토에서 또 이제 한번더 구마모토 또 치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제 그 신야구 단층 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마모토를 보시면은 4월 29일 또 구마모토를 보시면은 역시 신하구 단층 아직은 그 단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마모토를 보시면은 이제 후타카와 단층으로 올라왔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 쪽으로 치켜 올라오면서 지금 아소산 저기 후타카와 단층으로 거의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구마모토인데 5월 7일 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지금 오이타현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때가 한번 지금 그 오스미반도 큐슈 치고 나서 또 구마모토인데 역시 지금 위쪽 북쪽으로 상승 중에 있죠. 후타카와 단층 쪽으로요. 그러면서 아소산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뭐 여기 구마모 저기 어디죠? 여기 그이 미야자키현의 이 휴가 앞바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구마모토가 오늘 지금 5월 15일날 거의 오이타현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오이타현 근처까지 왔고요. 여기가 오이타현입니다. 지진의 양상이 이 시타쿠 단층, 이 시타쿠 시나구 단층, 시나구 단층대에서 여기에 이제 이그 후타카와 단층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거의 아소산 부근까지 와서 이제 오이타현을 고치면서 에이메현 이카타 원전을 칠 그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러한 지진들이 이그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일본의 지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이미 그 일본의 지진들이 일본 전체를 지금 움직이면서 치고 있는 거. 물론 전 세계 브레고리 라인들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뉴질랜드 법칙이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가장 희망적인 차라리 이게 날 수가 있어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그냥 이 단층대에서 이 구마모토 지진이 그냥 단층대에서 그냥 이렇게 그 뉴질랜드 법칙, 뭐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 라인으로 올라온 것 아니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이 라인 아니면은 뭐 이제 그이 북쪽에서 올라오는 이쪽 뭐 알류산 열도라든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요세 개의 라인에서 지금 움직여서 일본을 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다행인데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마모토를 치고 올라오면서 이 지진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홋카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도쿄죠. 홋카이도 쪽은 당연히 그 저기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그쪽입니다. 영향을 받는 걸 그렇게 거의 제가 지금 볼 때는 확실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 이쪽에 기타 도호쿠 쪽은 이그 알리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영향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 어제 지진이 난 도쿄도 23구와 최근에 그 5월 10일 날 도쿄도 다마시 그리고 주부지방 최근에 보시면은 기후현 나가노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 시즈오카 야마나시 이시카와 어저께 이시카와 지진 났죠? 이런 지진들. 이런 지진들이 야마가타도 지진 나죠 진짜. 뭐 이런 야마가타는 좀 그나마 이 조금 이제 마음을 좀 그나마 주부지방 허리를 치는 지진은 아닌데 저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이그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통한 지진이 이미 일본 열도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지 멋대로 계속해가지고 구마모토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 도쿄까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렸던 게 이상하다. 그좀 기존의 양상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어제의 지진은. 기존에 이 홋카이도 쪽이나 아오모리 쪽, 그래 뭐 저기 알류산 열도하고 쿠릴 열도 캄차카 쳤다. 이해 간가 한다. 그래서 뭐 소라치라든지 뭐 어저께 뭐 홋카이도 루모이라든지 뭐 이해 가는데. 근데 지금 어제까지의 제가 아직 이제 그 지금 뭐죠? 오늘의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마리아나 쪽 지진이라든지 아직 전 세계 지진은 지금 분석을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쪽 라인에 문제가 없다면 이쪽 마리아나라든지 아니면 남태평양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남태평양 쪽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또 구마모토라든지 만약에 오늘 5월 15일 날또 도쿄도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움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간사이를 계속 그 며칠 이게 지금 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우리 기존에 알던 그러한 지진들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마모토를 쳤다가 그러니까 규슈를 쳤다가 시코쿠를 또 칩니다. 그 나서 간사이를 또 쳐요. 그래서 기후를 치다가 또 도쿄를 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이 지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존에 물론 이 단층대들이 움직이는 것에는 전 세계 브레고리 라인들의 지진들, 뭐 남미, 중미, 북미, 뭐 알류산, 쿠릴 열도, 캄차카, 러시아, 뭐 남태평양 지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과거에는 통제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통제가 안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뭐뭐 이쪽에 바누아투에서 뭐한 6.5의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그 뉴질랜드에서 뭐한 8.1의 지진이 났다. 그럼 어느 정도의 지진 영향을 받는다 하면서 일본에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다면 어떤 그런 뭐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근데 그이 지진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 바누아투에서 한 5.0이 나서 그 영향을 지금 지금 100 정도라면 받아야 되는 근데 현재 2021년 5월 15일에는 바누아투에서 5.0이 났는데 200, 300%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래서 중앙 구조선 단층대까지 다 흔들리고 이렇게 과거라면은 그냥 바누아투에서 5.0을 쳤을 때 구마모토에서 그냥 한번 치고 끝냈어요. 구마모토에서 한 2.0, 3.0 이렇게 끝났었다면 이게 바누아투에서 5.0을 쳤는데 이제는 그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구마모토에서 7.0을 치고 막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저맨발에 막 움직여서 도쿄도 어제 23구까지 갔던 것처럼 이렇게 도쿄를 갔다가 다시 또뭐 간사이로 내려와서 뭐 오사카를 치고 그러면서 또 시코쿠에 카가와라를 치고 다시 또 도쿄로 올라가서 지금 멋대로 막 주부지방을 가가지고 이번에는 뭐 기후현 뭐 나가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또 치고 지금 멋대로 막 이렇게 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는 그 과거에 일본 열도 스스로가 통제를 할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벗어난 거라면 매우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하냐? 그게 맞다면 바누아투에서 만약에 한8.0 쳐버리면은 과거와는 달리 이 구마모토라든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겠죠. 그럴 경우라면 더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제 도쿄도 23구에서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워낙 큰 지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사실 그것도 큰 지진이지만 만약에 도쿄도에서 이게 중앙고초선을 따라가지고 바누아투에서 8.0인데 과거와 달리 구마모토에서 한5.0 치고서 도쿄도 23구나 다마시를 한 8.0을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과거와는 달리 그런 대지진이 날 수가 있다. 지금 내륙 지진이 계속 일본에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내륙이라고 막쓸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기상청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륙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 어제 이 도쿄도 이 23구의 지진이 이제는 뭐 4점대가 아니라 뭐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그 9.1 전에 그 바로 전 세계의 지진이 4점대였습니다. 4.2 두 개, 4.5인가 그랬죠. 4점대의 지진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9.1을 뗄 수가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 9.1 3월 11일 바로 전 세계의 지진이 4점대였습니다. 4.2 두 개인가 하고 4.5인가 그랬어요. 세계의 지진이 바로 전 세계의 지진이 4점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점 찍고도 바로 9점대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떠한 이미 일본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들어간 거죠. 지진학자들이 예측을 못할 때 갑자기 큰 대지진 이런 경우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즈 제도에 만약에 뭐 하치조지마에서 뭐한 6.0의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아유 뭐 저기 그 내륙도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저 같은 지진 연구한 사람들은 걱정을 하겠죠. 이즈 제도면은 도쿄도 관할이고 도쿄도 쪽인데 오가사와라 그쪽에서 메인 컨트롤 그쪽이 헤드쿼터인데 거기서 6.0이면 과거와 달리 큰 지진 나는 거 아니야라는 거죠. 과거에 이즈 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6.0이 나던지 아니면 오가사와의 뭐 치치지마에서 뭐 6.0이 났을 경우와 지금 현재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의 6.0 정도, 만약에 이즈 오시마에서 한 6.0이 났다. 이거는 다른 의미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한 하루나 뒤에, 이틀 뒤에 도쿄 수도 직하 지진으로 한 8.0, 9.0을 바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일본이 자기 통제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말씀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기상청, 일본 기상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기상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자연재해를 연구하고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 되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어차피 유튜브에서 너무 큰 의미를 두고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힘들 때,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주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그냥 그뭐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말은 너무 심각해 봐달라시면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